네, 오늘은 경기가 두 경기밖에 없었죠. 이렇게 첫 시간대가 경기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 이제 경기를 이제 첫 경기 시간대 제가 교육 방송을 잠깐 했었고요. 이제 오늘자 이제 영화 말모이 개봉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조선아학회 사건 그 이제 컨텐츠 다뤘었어요. 그랬고 자 일단은요. 일단은 이라크와 베트남의 경기. 일단은 베트남이 좀 상당히 잘했던 경기였어요. 이거는 이라크가 이기긴 했는데 하마터면 이라크는 질 뻔했어요. 일단은 그 2대2까지는 베트남이 항상 골을 먼저 넣었었거든요. 1점째도 베트남이 먼저 넣었고 2점째도 베트남이 먼저 넣었어요. 근데 이 계기가 그 이라크에서 자책골이 나왔었어요. 이라크에서 수비수가 이제 공을 걷어낸답시고 차다가 그 공이 오히려 좀 이상한 데로 굴절이 돼가지고 그좀 이상한 데로 굴절되면서 약간 그 이상한 데로 굴절돼가지고 그거 됐죠. 완전 골대로 들어가 버렸죠. 원래 밖으로 나가게 하려는 게 의도였는데 이 걷어낸다는 것도 이게 각도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를 오늘 교훈으로 얻었고요. 그리고 그런 어이없는 실수가 나오면 하마터면 이라크는 오늘 그 승점을 좀 엄청 놓칠 수도 있었어요. 그 승점을 그 완전 놓칠 수도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그 추가 시간 들어가기 직전에 진짜 극적으로 극장골이 나왔죠. 딱그 후반 45분 딱그 타이밍에 극장골이 돼가지고 뭐 이라크가 간신히 이긴 이라크가 간신히 이겼다는 점은 원래 좀 열세로 예상이 됐었던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잘했다는 경기예요. 그리고 이게 박항서 감독이 진짜 몇년 동안 그 베트남을 엄청나게 바꿔놓은 것 같아요. 베트남이 원래 그렇게 이런 A급 국제대회에서 아시안컵이면 A급 국제대회예요. 아시안게임은 23세 대표팀이지만 그래도 베트남이 아시안게임에서 그래도 4강까지 갔잖아요. 아시안게임에서 4강까지 가고 나름 그 선전을 했는데 그 나름 선전했던 베트남인데 그래도 이 성인 대표팀의 그 A급 대회에서 나름 A급 대회지만 이좀그 일방적으로 밀릴 수도 있다. 약간 그런 게 대부분이었고 현실적으로 1라운드 통과. 응? 3위 와일드카드라도 따가지고 그 16강이라도 들어보는 게 베트남이 현실적인 목표다 그랬는데 일단은 지금 베트남이 이라크를 상대로 그래도 뭐냐 후반 44분까지는 대등한 경기를 했어요. 너무 후반에 확 무너져서 그렇지. 근데 이제 베트남이 실점 과정이 조금 실점 과정들은 좀안 좋았어. 실점 과정들은 좀 많이 안 좋았고요. 실점 과정들이 좀 많이 안 좋았고 좀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좀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어요. 베트남이 잘했는데 아쉬웠어. 진짜로 그 졌지만 잘 싸웠다는 표현이 아마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건 표현일 거예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요. 베트남이요. 예멘이라는 확실한 1승 재물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조 3위까지가 조 3위도 1승만 하면 1승 2패를 해도요 와일드카드로 16강 올라갈 수가 있어요. 24개국 체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일단은 이번에 이라크하고 그래도 거의 대등한 경기 하다가 졌고 이란한테 좀 최대한 적게 실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안 하고 그할때한 지더라도 한 1점 차를 지는 그런 경기를 해야 좀 16강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베트남은 예멘한테 이겨야죠. 예멘을 이겨야 그 예멘을 이겨야 이제 그 16강 위한 그런 승점 3점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베트남으로서는 되게 투지 넘치는 경기를 좀 보여줬고요. 근데 북한은 너무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일단 북한은 그 넷골이나 허용하고 진 것도 진 거지만, 그 한광성 선수였죠? 그 일단은 선수 다수가요 너무 카드 관리를 못했어. 막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그렇게 카드가 막 쏟아지면 그 일정 운영이 참 힘들어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한광성 선수는 그 카드 두장 경고 누적으로 퇴장이 됐기 때문에 그 최소 다음 경기는 못 나와요. 최소 다음 경기는 못 나오고, 근데 이제 그 경고 누적으로 퇴장이 된 거지 즉각 퇴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징계가 그렇게 세진 않을 거예요. 다음 경기를 무조건 못 나오고, 다음 경기 못 나오고요. 그래서 북한은 일단은 전반전에 일단 선수 한 명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 의도하지 않았던 선수 교체를 하프타임에 해야 됐어요. 하프타임에 의도치 않은 선수 교체를 한명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체는 부상으로 인한 조기 교체가 이루어졌죠. 선수 교체 타이밍도 너무 그 꼬였다는 거. 일단은 북한으로서는 좀 많이 좀 아쉬운 경기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북한은 역시 국제대회 좀 많이 뛰어봐야 되는, 좀더 뛰어봐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죠. 좀물좀좀큰 무대 물좀더 먹고 와야 되는. 예. 뭐 근데 이제 북한이 예전에 비해서는 현재 김정은 정권이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좀그 개방스러운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그 앞으로 그런 북한 행보는 조금 앞으로 이제 좀큰 경기 경험 이런 것좀더 많이 쌓으면 그러면 괜찮아질 거라고 봐요. 제 생각으로는. 그럼 좀더 나름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그렇게 크게 깨졌고, 앞으로 그 붙어야 될 상대들, 그 일단은 북한은 뭐 일단은 참가를 했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거죠. 북한보다 FIFA 랭킹이 낮은 나라가 필리핀하고 예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그런 필리핀의 상대로 1대0. 사실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첫 경기는 아니었지만, 근데 현재까지요 그탑 시드 국가들 중에서 만족스러운 경기 결과를 보였던 나라는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이두 나라예요.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탑 시드다운 그런 경기력이 나왔고, 아랍에미리트는 탑 시드인데 첫 경기 비겼고요. 호주는 졌죠. 일단은 그렇게 탑 시드 국가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모습을 대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은 F조에서 탑 시드인 일본이 이제 오늘 밤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아, 지금 저 이거 스케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좀더 두고 봐야지 알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주말 지금 이제 아시안컵 경기들 중에서요, 11일 금요일 새벽 1시에 인도하고 아랍에미리트의 경기는 그 중계를 안 해주나 봐요. 중계 없음이라고 아예 떠 있고요. 그리고 12일 토요일에도요, 그 22시 30분에 예멘하고 이라크 경기하고요, 13일에 새벽 1시 레바논하고 사우디 경기도 중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경기 일정 때 일단은 제가 12일 토요일에요. 키르기스스탄하고 대한민국 경기는 제가 정상적으로 중계할 수 있어요. 그 대한민국 경기는 당연히 중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베트남하고 이란 경기는요, 일단은 제가 그 시간대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마 중계를 못할 거예요. 아마 중계를 못할 거고. 그 예멘하고 이라크 경기, 레바논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경기가 중계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날 경기는 휴방을 할게요. 이번 주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에는 제가 또 어차피 제가 개인적으로 또 촬영을 해야 될 일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방송 이외에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이날은 휴방을 할게요. 이날은 하루 휴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밤에 북한, 카타르, 오만, 일본 이 경기를 중계할 거고,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경기까지 그렇게 쭉세 경기 연속으로 쫙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별리그 3차전을 넘어가는 경기라서 이렇게 경기 일정 타이밍이 좀그 텀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역사 컨텐츠는 화요일 밤에 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 밤에 할게요. 월요일 밤에 역사 컨텐츠를 하고, 그 다음에 1월 15일 화요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역사 컨텐츠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조별리그 3차전으로 넘어갈 거예요. 조별리그 3차전으로 쭉 넘어갈 거고, 그래서 조별리그 3차전 쭉 중계를 하고요. 조별리그 3차전 쭉쭉쭉쭉 중계하고, 이제 3차전은 아무래도 두 경기씩 동시에 하죠. 그렇고, 자, 18일 금요일 밤, 19일 토요일 새벽, 이때가 경기가 없는데요. 이때는 아마 좀 그냥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컨텐츠도 아마 이때 이렇게 중계를 할것 같아요. 이때 좀그 경기가 뭐가 없을 것 같고, 아 맞다,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의 그 F조 조별리그 2차전 경기는요, 제가 이거는 중계를 안 할게요. 왜냐면요, 14일 새벽 1시인데 이 시간대에요, 토트넘하고 맨유 그 리그 경기가 있어요. EPL 리그 경기가 있어가지고 이 시간대는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그 토트넘하고 맨유 경기를 중계를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번 1월 때는 방송 스케줄은 아시안컵을 최우선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 경기에 한해서만은 손흥민 선수 출전 경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합류하기 직전 경기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컨디션도 좀 봐야 되고, 아 물론 이 경기를 제가 보기에는 손흥민 선수는 제가 보기에 풀타임에 뛸것 같진 않아요. 아마 포체티노 감독도 어느 정도 손흥민 선수의 활약 하는 거 보고 좀 이제 좀 일찍 빼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1월 14일 때는 제가 아시안컵 중계 대신에 EPL 중계를 하겠다는 거. 그날만 그 경기를 중계를 할게요. 일단은 조별리그 2차전 일정은 그렇게 된다는 거. 아마 그 JTBS에서 아마 그 배구 세계선수권 대회 그때 남북 단일 팀으로 나오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마 중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는 그 일정을 감안해서 중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6강전 일정, C조는 당연히 1위로 올라가야 되겠지만, 16강전이 22일 화요일 22시네요. 그러면 요 16강전이 있는 주에는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역사 컨텐츠를 그 24일 목요일에 좀 제가 그날 방아 생각해보니까 나 1월 24일에 나 축전 간다.
1월 24일에 축전이 가네. 일단은 아마 이틀 정도 휴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16강전 끝나고부터는. 이틀씩 휴식을 하고 다음 토너먼트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아마 토너먼트 휴식일 중에 하루에 제가 그 16강전 끝나고 역사 컨텐츠를 그날 하는 걸로 하고요. 아마 24일 목요일에 아마 경기 없을 거예요. 그럼 저는 그날 그냥 죽전 갔다 와서 그날에 경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요. 이제 추후 중계 일정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여기서 녹화를 마무리하고, 이제 중국어 자습을 좀더 하고, 이제 자야죠.